안녕하십니까. 건강 카페 책먹는 여자 최혜서 여행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보신 분 먼저 소개하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칭협회 창원 지부 운영위원, 창원대학교 겸임교수, 코칭 공부의 저자 성남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저자 인터뷰 진행했었고, 오늘도 이제 또 다른 분야가 좀 궁금해서 작가님 모시게 됐는데요. 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제가 작가님께 인터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칭 공부란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는데, 코칭이 이런 거야? 코칭이라는 게 있어라는 뭐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작가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서 제가 네.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코칭이란 무엇입니까? 아, 네. 코칭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고객한테는 티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실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코칭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코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칭의 의미랑 다른 것 같고, 실은 코칭이라고 말하면서 코칭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코칭을 제가 여쭤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코칭과 다른 학습법과의 차이점은 있나요? 예, 고객을 변화시키는 학습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던 티칭도 있고요. 기업에서 많이 쓰는 컨설팅, 멘토링, 상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학습 방법들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은 일방향적인 지시나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코칭은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 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 제가 받아왔던 교육은 아마 티칭이지 않았나 싶어서, 또 이제 제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이 코칭이라는 분야가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칭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탠다라고 하면은 그 솔루션, 답을 찾아낸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코치가 도움을 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그렇게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실행하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스킬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코칭은 뭐 그냥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를 학습을 하고 그런 스킬들을 배워야 고객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주고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코칭이 좋은 강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세 가지가 코칭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 다른 학습법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장점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으로는 아직 제가 궁금했던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성현 작가님 모시고 코칭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른 이제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저희와 함께 코칭의 세계에 빠져보시기를 저희도 권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특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